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강혜원, 이시우 씨입니다. 선수 입장. 어서오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년시대에서 경태 역할 맡은 배우 이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선아 역을 맡은 강혜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권은비의 영 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네. 네. 와보니까 어때요? 이 스튜디오 분위기 굉장히 무겁죠? 아니, 막 심장이 막 지금 막 두근두근 막. 아, 진짜 네. 두근두근 거려요? 네. 왜요? 커피도 많이 마셨고 지금 라디오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긴장할 수 있겠네요. 네, 엄청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괜찮아요. 제가 오늘 긴장 싹 두 분 다 풀어드릴게요. 혜원 씨, 혜원 네. 씨는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꽤 됐던 것 같은데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봤을 때 한번 그때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촬영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 그죠. 이게 네. 좋으면서도 네. 되게 복잡한 마음이야. 그래요. 맞습니다. 두 분이 되게 생각보다 조용하시네요. 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잘 떠들었잖아요. 쉬는 시간처럼 한번 다시. 아,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시우 씨 오늘 생일이시라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에 또. 아니, 생일인데 이렇게 라디오까지 나와주시고 흔쾌히. 아, 무조건 나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까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시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망진창이었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역국 드셨나요? 아, 아직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니, 왜요? 얼굴 부으면 안 되니까. 아, 진짜요? 네. 저게 또 보이는 라디오여가지고. 아, 그죠, 좀. 아, 네. 아, 그래요? 네. 끝나고 뭐 드실 예정이세요? 아마도 삼겹살을 먹을 것 같은데. 맛있겠다. 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혜원 씨는 선물을 좀 챙겨줬어요? 뭐 갖고 싶어? 오늘 이 자리 나온 게 선물이. 와, 소 스윗하시네. 이럴 때 말해야 돼요. 맞아. 네. 지금이 기회였는데 아쉽네요. 혜원이 아마 진짜 사줄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 네, 지나갔다고 합니다. 삼겹살 정도? 아, 그럴까? 아주 맛있게 행복한 생일이 되지 않을까. 되게 겸손하시네요, 또. 네, 네. 우리 김윤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선화공주 아산백호 파이팅 팅팅팅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소년시대 네. 배우예요. 잔이훈. 아주, 예. 네. 아,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구나. 아까부터 카톡으로 계속 어디서 진짜? 보냐고. 아, 진짜요? 네. 어머, 감동이다. 이렇게 찾으셨나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 사연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윤배님은 선물 주셨어요? 저는 윤배 형 생일 때 줬는데 윤배 형이 나중에 만나면 밥 사겠다고. 오야, 네. 그래도 스윗하시다. 네, 윤배님 아마 생일 선물 이제 리스트 이제 다시 문자로 네.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두 분이 같이 또 작품을 하시는데 쿠땡플레이에서 공개된 시리즈 소년시대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년시대는 11월 24일에 처음 공개됐고 총 10화인데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화가 공개되죠? 오. 네. 그 이제 실제 학교 짱이 있는데 네. 이제 병태가 전학을 오게 돼서 네. 이제 짱으로 둔갑해서 벌어지는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죠.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짱이 오셨잖아요, 여기에. 아, 네. 무서워. 아,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때리면 안 돼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아니, 실제 학교 짱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전학 온 학생이 짱으로 오해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4주 연속 인기작 1위를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어떤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짱님? 그 짱부터 얘기하자면 네. 사실 촬영하면서 작품의 흥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쵸?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대본이 맞아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니까 네. 너무 꿈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네. 네모나게 눈 뜨고 계시는 우리 선화 씨는요? 저는 제가 찍으면서도 저는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내가 느끼는 만큼만 사람들도 이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쵸. 그 재미를 느껴주시고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재미도 재미인데 혜원 씨가 너무 예뻐요. 아 그죠. 네, 진짜 네. 부여 소피 마르소예요. 어디 그렇게 예뻐요? 뭐 항상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는데. 네 캐릭터가 아주 찰떡이에요. 아유 예쁜 사람이 이렇게 예쁘다고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아주 행복한 라디오 스튜디오네요. 네. 또 어떤 배우들과 함께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임시완 배우님. 네. 이선빈 배우님하고 혜원이 네. 저하고 김정진 배우, 네. 이상진 배우, 네. 김윤배 배우, 허건영 네. 배우 너도 좀 얘기해줘.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많은 배우분들과 또 함께 했죠. 네. 네. 지금 또 영수 본방사수 중인 김윤배 배우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또 봐주시니까 네.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내용을 조금 소개해보자면 특이했던 게 배경이 89년도, 그것도 충청도입니다. 또 이때를 거쳐온 분들은 추억으로, 또 아닌 분들은 또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지금 95년생이고 혜원 씨 99년생, 시우 씨도 99년생이죠? 네. 네. 일단 두 분이 동갑이라는 게 이제 믿기지가 않아요. 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저를 좀 더 많게 해요. 저보다 많은... 저는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정말요? 그랬었어요. 네. 저도 시우를 처음 봤을 때 너가 키도 크고 되게 성숙해 네. 보여가지고 어렸어 보여.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듣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인 줄 알았는데 훨씬 동생이었네요. 에이. 네. 아무튼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시고 키도 크시고 네. 이렇게 말할 때 좀 성숙한 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진짜 무서웠다던가. 네 캐릭터에 너무 몰입해서 네. 진짜 너무 이제 연기를 잘하시니까 오빠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극중 모습이랑 지금 네.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신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촬영을 마친 지 두 달 세 달 됐죠. 네. 근데 드라마 보면서 저도 볼 때 이게 내가 맞나? 그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당시 또 재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촬영하면서 좀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캐릭터적인 부분은 네. 뭐 기억을 잃었을 때랑 기억이 돌아온 후에 약간 머리 스타일 변경도 좀 줬고 그리고 뭐 사실 기억을 잃었을 때랑 이제 돌아온 후에 좀 차이를 극명하게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뭔가 이제 의상이나 머리 같은 것들은 헤어스타일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잖아요. 네. 뭔가 어색하거나 좀 신기하던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나요? 저는 특히나 의상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 시절에는 양말을 두 번 접어서 신는 게 유행이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스카프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혜원 씨. 혜원이 뭐 다 잘 네. 어울렸죠. 네, 뭐 네. 원피스도 고마워요. 그렇고 그때 딱 그 시절을 굉장히 예쁘게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우 씨는 좀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셨어요? 저 뭐 패션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즘 뭐 약간 레트로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청청을 처음 입어봤어요 이번에.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특히나 음악다방 씬 같은 데서 네. 정말 요즘은 보기 힘든 패션들을 하고 다 같이 앉아있으니까 진짜 89년도로 왔구나 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맞아요. 진짜 작품 하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시절을. 네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혜원 씨의 신청곡이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듣고 왔습니다. 소년시대의 두 배우 강혜원, 이시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동료 배우님이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박건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시우, 아산베크 화이팅! 응원하러 왔디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배우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네. 아, 이게 참...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권지훈 고마워. 네,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또 두 분의 역할을 좀 자세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강혜원 씨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쇼핑 안에서 저리 가라는 타고난 미모로 부여를 사로잡은 절세 미녀 강선아 역을 맡으셨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를 제가 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절세 미녀가 될까 하는 부담감이 아니 어느새 겸손까지 갑자기 생기셨네요. 아, 원래 촬영할 때부터 겸손했습니다. 이야 두 분 아주 합이 잘 맞네요. 네, 좋습니다. 청순한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던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는 되게 잠 자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죠. 근데 잠을 안 잤어요. 촬영장을 갈 때. 부을까봐? 네. 우와 대박이다. 혜원이가. 그쵸, 저 제가. 저희는 늦잠 진짜 잘 자거든요. 네. 잠이 원래 또 잠이 많아야 또 미인이라는 그런. 그래서 저도 잠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네.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농담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충청도 사투리를 안 쓰신다잖아요. 네, 네. 혼자 좀 다른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그 혼자만 서울말을 쓰는 거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또 이시우 씨는 충청도 학교를 평정한 전설의 싸움꾼 진짜 아산백호 정경태 역을 맡으셨는데 갑자기 눈 마주쳤는데 무서워가지고 네. 장난이고요. 네. 근데 액션씬도 많았을 텐데 네, 엄청 많았죠.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액션스쿨을 되게 자주 갔고요. 하고 이제 무술 감독님이랑 따로 뭐 전화 통화나 이제 카톡 하면서 뭐 이 씨는 어떻게 합이 나올지 네. 먼저 여쭤보고 네. 그래서 요즘에 산책할 때도 무의식 중에 막 이러면서 걸어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액션의 매력이 이제 완전 빠져가지고 네. 더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더 많이 좀 배워보고 싶긴 하나요? 그죠. 막 범죄도시 네. 같은 영화 빌런도 해보고 싶고 지금 액션의 매력에 완전 흠뻑 빠졌습니다.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뭔가 맞아. 이렇게 이미지만 봤을 때 네. 되게 약간 귀엽고 순수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네. 또 이제 눈빛은 또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캐스팅 당시에 80kg였는데 73kg를 유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목표 몸무게는 75kg였어요. 네. 촬영 들어갈 때. 네. 근데 액션 씬을 찍을 때마다 1kg씩 빠져서 73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한 번은 71까지 찍었던 적이 있는데. 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날카로운 느낌을 줘야 되니까 네. 좀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랬구나. 그럼 지금은 혹시... 지금은 이제 같은 7자긴 한데 후반 쪽에 중후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달려가는 중입니다. 네. 오늘도 네. 생일이시니까 네. 많이 드시고 다시 후반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 후반하고 다시 이제 초반으로 좋습니다. 네. 실제 성격은 근데 어떠세요? 아산백호에 가까운지 아니면 완전 반대인지도 궁금합니다. 저 완전 반대예요. 그래요? 잠시만요. 네. 혜원 씨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좀 느리신 것 같은데. 약간 아산 강아지 느낌. 아산 강아지. 네. 그럼 혜원 씨는 진짜 약간 소피머에서 느낌이 나나요? 아니면 그럼요. 혜원이는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혜원이 첫 등장신 보고 네. 이거는 뭐 모든 시청자가 설득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야. 네. 아주 좋네요. 네. 권은비의 영스트레이트 2부 은비의 선톡.
강혜원 이시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연재한님의 사연 강혜원 씨가 소개해 주세요. 강혜원님 올리비아 핫세도 닮으셨네요. 너무... 올리비아 핫세 어떻게 하세요? 이시우 배우님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네, 인정. 네. 인정.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또 감성적인 문자가 왔는데요. 이구 사모님의 사연 이시우 배우님 읽어주세요. 지금 내리는 눈처럼 다들 너무 이쁘네요. 와, 지금 또 눈이 내리고 있나 봐요. 맞아. 지금도 오나? 아까 눈이 왔어요. 아. 네, 들어올 때 눈 오더라고요. 네. 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눈이 반겨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감성적이지 않았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두 분 연기자신데 좀 감성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혜원 이시우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시우 배우님의 신청곡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고요한 밤이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강혜원 이시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배우의 어머님께서 정확히 고릴라에 댓글을 21개나 남겨주셨습니다. 몇 개만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시우 배우 목소리 대박. 아산 백호 목소리 좋다. 액션 잘하는 이시우 배우. 시우야 너무 잘생겼다. 소녀시대 주역대 기대기대해요. 아산 댕댕이 이시우. 이시우 배우 있을 때 미소 미쳤다. 시우야 나 엄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까지. 아, 마지막 너무 감동이다. 아이고. 진짜 감동입니다. 아, 어머니의 네. 찐사랑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아, 그 일단 네. 또 오늘 생일인데 네. 또 이 자리 빌려서 낳아주시고 이제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 혜원 씨도 어머니께 어머니 네. 너무 미인이십니다. 아니요, 혜원 씨네 어머니께. 아, 저희 엄마요. 아, 네네. 일단 시우 씨는 어머니 감동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혜원 씨 어머니께 좀. 아, 엄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해요. 어머니 두 분 다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혜원이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 은비예요. 네, 제가 잘 오늘 해서 돌려보낼게요. 아, 저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88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혜원님 유리와 틈만 나면 하던 상황극 연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상황극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 늘 로맨스 상황극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되게 조금 도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맞아요. 네. 일단 0426님의 사연 이시우 씨가 읽어주세요. 울트로이카 대장 선화공주 오늘도 너무 예뻐요. 강선화 사랑해 강혜원 사랑해 파이팅. 건주 오빠를 이어 동료 배우 이빈입니다. 와 아이고. 진짜 동료 배우분들이 너무 든든하시다. 너무 고맙네요.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동료 배우가 많이 온 거는 연락이 많이 온 거는 저희 라디오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봐주시고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 친하게 지냈나 봐요. 거의 가족이었죠. 네. 네.
이렇게 또 계속 연락이 오는 거 보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3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쿠팅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응답하라 1980. 영수도 청취자 연령대가 다양한데요. 이 시절 향수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유행했던 패션, 노래, 추억들 꼭 아니더라도 80년대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거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번 작품에서도 장소 찾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시절 그 느낌이 나는 화장실 찾아서 전국을 찾아드렸다 찾아다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화장실 그러니까 네. 그 부여농구 화장실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트장인데 네. 전 세트장인지 몰랐어요. 너무 똑같이 해놔가지고 네, 전 끝나고 알았어요. 아~ 그 정도로 너무 리얼했고 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저도 드라마 네. 봤는데 세트장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화장실 씬 보면 가끔 파리가 출연을 하는데 CG가 아니고 진짜 파리예요. 아 진짜? 진짜 파리야. 리얼 파리가 찾아왔네요. 네네. 와우. 그래서 진짜 그 안에 들어간 느낌을 더 많이 받았죠. 오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아, 전 근데 또 궁금했던 그 시장은 혹시 어디예요? 그 깻잎. 아, 그것도 춘천이에요. 네, 춘천. 진짜, 진짜 있던 시장이죠. 시장이에요. 네. 네, 네. 오, 진짜 리얼 시장. 네. 허, 너무 신기하다. 또 신기했던 공간들이 있었나요? 저희는 음악다방이 신기했었죠. 아, 거기도 세트장인가요? 그건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네. 진짜 있던 곳을 살짝 바꿔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운영을 하는 건 또 아니죠? 그건 정확하게 아마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께서 한번 영상통화하고 오셨는데 슈아 네. 여기 어딘지 알아야 하는데 제가 잠결에 받아가지고 어디죠 하니까 음악다방이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거의 흡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잠결이어서 잠결이어서 흡사해 보였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습니다.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또 당시 옷들도 여러 브랜드와 협의를 거치고 교복도 구현했는데 많은 노력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교복도 저기 있으면 보이잖아요. 네. 진짜 리얼인 것 같아요. 진짜 학교에 있을 법한 교복들이에요. 네. 어땠어요? 저런 교복 입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녔던 교복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아, 네. 그죠.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 교복 입는 순간 아, 그지. 이게 농구 교복이겠구나. 아~ 딱 이게 몸에 딱 네. 붙는 느낌이었고 또 혼자 입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랑 같이 입으니까 네. 더 재밌었어요. 다 같이 그렇게 교복 입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재밌고. 지금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 교복을 다시 입으라고 하면. 왜요? 네? 아니 그냥 아 네. 너무 편합니다.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아, 그, 안 입고 사실, 싶구나. 사실 끝나고 갖고 가고 싶었어요. 아 가져가지 못했나요? 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정말 아쉽네요. 명찰만 받았어요. 네, 저도 명찰만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작품을 찍었을 때 옷을 주시진 않았구나. 네. 그렇죠. 네. 아, 전 교복이었으면 좀 탐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상복이었어가지고 별로 안 궁금해 하셨는데 그냥 한번 말해봤어요. 아, 넘어갈게요. 아, 네. 두 분은 잘 맞았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저는 아무래도 스카프 스카프는 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 너무 잘 어울렸어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뻤어요. 네. 혜우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상은 그 1부 첫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개울가에서 싸울 때 청인데 위에가 청조끼였어요. 근데 요즘엔 그 청조끼 같은 걸 입을 일이 딱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상 입었을 때 아 너무 재밌었죠. 예. 그렇구나. 혹시 기억니은 댄스도 아세요? 네. 연습 좀 해보셨어요? 같이 촬영도 하면서? 아, 같이 챌린지 영상도 챌린지 찍었었어요. 영상도 아, 그럼 한번 우리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왜 난 그리는 걸까
아 진짜 귀여우시다. 알 것 같아요. 99년생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 그렇죠. 네. 네. 아, 이걸 이렇게 어색하고 귀엽게 치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이 겪은 응답하라 1980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도 보내주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소년시대 OST 모어의 깊은 밤의 우리 듣고 올게요. 소년시대 OST 모어의 깊은 밤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이용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혜원씨가 읽어주세요. 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몸에 닭살 돋아요.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네. OST 나올 때까지 계속 전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혜원 씨 등장 씬에 나왔던 노래라고. 네. 맞아요. 데이트 할 때 주로 많이 나왔었어요. 네. 되게 이 노래는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편안해지고. 맞아요. 좀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럼 응답하라 1980 소개해볼게요. 박정숙님의 사연 시우 씨가 읽어주세요. 예전엔 더빙으로 연기하는 사람 따로 목소리 연기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어색하고 웃기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둘 중에 뭘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저는 목소리 연기요. 오, 네. 왜요? 전부터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막 따라하고 막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인기가 많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확실하게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혜원 씨는요? 저도 목소리만 해보고 싶어요. 왜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개인기가 많겠네요. 언니가 많죠.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가끔씩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노래에 이제 이렇게 덮어씌워지는 그런 연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생활 연기를 했을 때 저도 목소리 연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더 전달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몸만 하고 뭔가 표정으로 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또 40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허리춤엔 삐삐, 손에는 시티폰만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죠. 그때 그 시절 시티폰은 공중전화기 근처에서만 통화된다는 게 함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티폰 아세요? 시티폰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저도. 들어보셨어요? 삐삐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삐삐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시티폰이 뭐죠? 저희 때는 그런 거죠. 이제 공중전화 그 동전으로 넣고 전화했던 네네. 그런 시절 아닌가요? 그죠. 죄송해요. 아 저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네, 동전 네. 넣고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혜원 씨는 없어요? 공중전화 저도 써본 적 있어요. 네. 혹시 혜원 씨 때는 마을버스에 몇백 원 주고 탔어요? 얼마지? 700원. 진짜요? 네. 마을버스가요? 시내버스가 아니라? 사실 그 돈 내고 네. 타는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버스카드? 맞아 충전했었었다. 진짜요? 와 그렇구나. 네. 또 참고로 시티폰은 발신 전용이라고 합니다. 네, 전화를 걸 수만 있고 공중전화기 근처에서도 걸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안 신기해요? 아 지금 너무 신기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네 넘어갈게요. 네. 3471님의 사연입니다. 예전에는 음반을 동네 음반사에서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이 나오는 날엔 점심시간에 선생님들 몰래 학교 밖에 나가 앨범을 사왔죠. 그러다 걸리면 혼나기도 하고요. 음반사 아저씨가 단골에게는 가수 브로마이드를 따로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본 적 있어요? 나가서 앨범 같은 거 아니면 만화책을 빌렸다던가. 저는 없어요. 오, 진짜요? 네. 혜원 씨는요? 저는 저희 앨범 사봤었죠. 아이즈원 앨범을. 네. 이게 또 저랑 또 많이는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긴 나네요. 저는 만화책도 많이 빌려보고 네. 학교 담도 몰래 넘어보고 했었는데. 담은 저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담을 왜 넘는 거예요?
아, 부여 수피 말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맞아요. 잘 넘었어요. 네. 네. 안현주님의 사연 혜원 씨가 읽어주세요. 옛날엔 카세트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노래 하나 기깔나게 불러서 녹음해서 들어보고 너무 못 불러서 깜짝 놀랐던 게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카세트에서 녹음을 해보고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MP3 같은 거 쓰셨어요? 네, 저는 MP3는 써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안 써본 것 같은. 나 안 써봤구나.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차이 나진 않으니까. 그죠? 많이 차이 안 나죠? MP3 썼죠. 혹시 불량식품도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그 문방구 가면 있는 이렇게 짜먹는 것도 그럼 있었고. 그럼 혹시 그럼 초등학교 때 그 흰색 실내화도 좀 신어보셨나요? 그 뽕뽕뽕 구멍 뚫려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제 고무신 같은. 고무신? 뭔지 알아? 슬리퍼? 삼선? 아, 넘어갈게요. 네. 본인 목소리 모니터해 보면 두 분 다 어떠시나요? 저희 목소리요? 네. 혜원 씨는 근데 저는... 뭐 노래하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근데 연기할 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끼는 감정이. 연기한 거요? 네. 연기한 거를 모니터할 때는 아쉬운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거는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네.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연기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가 완전 애기 목소리 같았어가지고 네. 맨날 녹음해서 들어보고 했는데 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듣다 보니까 좀 적응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연기한 거 모니터해보면 어때요? 아, 연기 모니터는 언제 해도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이 친구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니터를 한 거랑 네. 이제 편집 과정을 거치고 드라마로 나온 건 또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모니터 볼 때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네. 너무 걱정도 되는데 네. 이제 잘 편집해 주시니까 네. 잘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혜원 씨는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런 상황도 많고 뭐 근데 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거를 제가 촬영하지 않는 부분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아, 이때 이렇게 했구나, 다들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근데 최근에 후시 녹음을 했었는데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럼 더 그러시겠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편집돼서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 순간 그 장면만 봤을 땐 이거 나와도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걱정이 맞아요.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나오면 괜찮겠죠? 아,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강혜원 이시우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 저는 일단 오랜만에 또 언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언니여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네. 네. 아무튼 재밌게 놀다 가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시우 씨. 아, 네. 저는 또 오늘 처음 뵙고 또 오랜만에 혜원이 보고 네. 이야기하면서 뭐 소년시대 추억도 떠오르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놀다간 느낌이에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다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시우 씨는 오늘 또 생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생일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혜원 씨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쿠팡 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시우 배우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동행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엔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에러, 에러, 에러.